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양수 감독님과 윤사나, 김강민, 백성현 배우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 먼저 자리 뒤에 서셔서 인사 후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현수 감독님부터 맡으신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은작방에서 연출을 맡은 최연수입니다. 작년에는 드라마 B팀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잘 말을 못해도 찰떡같이 기사를 예쁘게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은자빵에서 김유혁을 맡은 윤사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은자빵에서 신부는 천민이지만 요리 솜씨만큼은 제일 좋은 네, 요리사 괴함 역할을 맡은 김강민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은작방에서 김유형의 김연엽을 맡은 백석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수은작방은 대한민국 보물 제2134호인 대한민국 최초의 조리사 수은작방의 탄생기를 모티브로 유쾌한 상상력을 더해 탄생한 영화입니다. 사대부 남성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던 조선시대 선비 중 최초로 조리서를 작성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몸소 알렸던 김유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은작방을 소재로 선택하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게 제 원작 기획은 아니고 정부 콘텐츠진흥원의 시나리오 공모전의 대상을 받은 작품이었어요.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 이 대본을 처음 봤었고 되게 흥미로운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CP님께서 저한테 연출 제안을 해주셔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보면서 제 스스로도 제 가치나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수은작방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수은작방에는 요리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두 명의 청춘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유혁의 윤사나 씨와 계암역의 김강민 씨인데요. 두 분 모두 수은작방이 첫 사극 영화 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도전은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한데요. 윤사나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윤사나입니다. 첫 사극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말투였던 것 같은데요. 좀 말투가 현대극이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말투를 대본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상투를 트는 것과 그리고 한복을 입는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좋은 경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아무래도 일단 이게 또 사극이다 보니까 말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과 함께 좀 여러 번 리딩을 하면서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옆에 계신 성현 선배님께서도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계암은 아무래도 이 신분이 천민이라는 이런 좀 낮기 때문에 좀 자기의 꿈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심이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 있어서는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집중적이고 좀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김강민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백성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배우님께서는 최근 KBS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을 통해서 또 한번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사극연기에 처음 도전하는 후배 배우분들께 혹시 조언을 해주신 게 있으셨을까요? 후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신 소감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뭐 후배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뭔가 제가 조언을 뭐 한다는 것도 참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정말로 뭐 처음이라고 이게 하시는데 저는 정말 처음 같지가 않았어요. 이게 두 분이서 워낙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준비를 정말 잘해오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말 상대 역으로 캐릭터로 붙다 보니까 촬영 현장 내내 뭔가 씬을 만들어간다라는 재미가 있었고 또 감독님께서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이제 감정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 간의 뭔가 디테일 같은 부분들을 잘 잡아주셔서 촬영하는 내내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두 분께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윤선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윤선아 배우님께서는 김유 역을 연기하셨는데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면적인 캐릭터라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김유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면서 특별히 준비하셨다거나 아니면 이런 포인트에 많이 신경을 썼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진짜 실제 인물을 모티브한 거여가지고 좀 처음에 긴장도 많이 되고 좀 걱정도 많았는데 대본을 보면서 진짜 김유라는 캐릭터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모르는 부분이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또 감독님께 여쭤봐서 좀 김유라는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투나더라고요. 막 두 분이서 촬영 중간에 막 어디 가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보면은 막 유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배우고 싶다 감독님한테. 네, 그래서 많이 네 도움 받았습니다. 네 배우님한테도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김강민 씨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강민 배우님께서는 조선 제야의 유리고수 계암 역을 맡으셨죠.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실제로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신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즐기는 편이라고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있다, 나만의 꿀팁이 있다 하는 요리법이 있다면요? 제가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종종 요리를 해서 먹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좀 국물 요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는 뭐 찌개들 뭐 김치찌개부터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뭐 이런 것들은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그 정도는 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암역에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캐스팅을 하신 저희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촬영 전에 미리 안동에 방문하셔서 실제 수은 잡방 속 음식들을 재현하시고 전통을 유지해오는 종가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종부님을 만나신 후에 혹시 연출에 영향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뭔가 이제 감동을 받으신 부분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종부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사실 이게 음식을 다루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더 치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그거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저 혼자만 고민할 건 아니고 저보다 담당해주시는 다른 스태프분들이 훨씬 더 잘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종부님을 보니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그런 정성어린 손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잘 전달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이 요리하는 씬을 찍을 때 종부님의 그 손 모양이나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뭐 재료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플레이팅을 마지막에 내는지, 왜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말씀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고서 속 전통 음식들이 영화 속에 정말 맛있어 보이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만나시고 만드시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가장 맛있었던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선아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윤선아입니다.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육국수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기본 약간 국수가 아닌 제 육고기로 만든 면인데 그거를 먹었을 때 되게 운동하고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겠다, 근육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맛도 되게 된장 국물에 되게 맛있어서 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강민 배우님. 네, 근데 이거 저도 천하와 같은 의견입니다. 육국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먹었을 때도 너무 맛있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먹고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육국수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육국수를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현 배우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뭘 드시는 장면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던 게 있으셨을까요? 저도 육국수가 아니, 제가 역할이 굉장히 그 사대부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선판 꼰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음식 좀 많이 먹어보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고증이 돼 있는 다 음식이다 보니까 그 현장 갈 때마다 그 음식 냄새가 얼마나 끝내주는지 근데 근처에도 못 가봐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국수 먹어보고 싶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선아 배우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같은 이제 그룹 차은우 씨가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연기 활동을 미리 하신 또 선배 격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제 선아 씨 이렇게 수은자빵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형이 좀 다른 조언해 준 거나 아니면 형한테 좀 물어봤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민 씨한테는 좀 같이 이제 호흡을 사나 씨랑 맞춰봤었잖아요. 같이 맞췄을 때 이제 강민 씨가 바라보는 사나 씨는 어떤 사람이고 매력이 있는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선아입니다. 일단 우노 형이 먼저 사극을 찍었던 거라 저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사의 말투나 그런 것들을 형은 어떻게 연습했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거는 좀 상투 쓰이는 법을 쓰는 법을 좀 많이 쓰는 법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상투를 쓸 때 인상을 찌푸려야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많이 받았었고 되게 그냥 열심히 잘 하니까 지금 촬영 잘 하라고 좀 조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느꼈던 이 선아는요. 우선 처음 저희 둘이 이렇게 만나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리딩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유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진짜 제가 그때도 감독님께 말씀드렸지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선아랑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로 촬영을 임하면서도 되게 선아가 귀여운 면도 많지만 누구보다도 되게 진중하고 진지하게 촬영을 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되게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항상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니까 촬영장에도 누구보다 일찍 와서 항상 대사나 동선도 생각해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각 캐릭터 간의 케미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김유아, 계양 그리고 김유아도 형의 관계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작업하시면서 서로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더 얘기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강민 배우님은 아까
요리하는 게 취미라고는 하셨는데 요리 장관에서 따로 또 준비하거나 연습한 부분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백성현 배우님께는 따로 도움을 주신 부분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선배의 연기를 보면서 또 도움이나 배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분들께 그 부분 어땠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윤선아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 대본을 보고 일단 이 계암이라고 제가 혼자 계암은 이런 이미지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형을 처음 만났을 때 대본 리딩을 해봤는데 되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형한테 좀 배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좀 호흡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독님이 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만났을 때 좀 더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으셨고 되게 촬영 전날까지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 두 분이서 호흡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만나기까지 만났어요. 네. 네 맞아요. 한번 만나서 밥도 먹고 되게 카페도 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현 형님한테는 되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질문했을 때 되게 진짜 진심으로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배님이 되게 잘 기다려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계암으로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유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이 사나아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나아랑 케미에 대해서는 뭐 물론 초반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어색함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확 서로에 대해서 스며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지만 만남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빨리빨리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점점 촬영이 진행이 될수록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된 것 같고 제가 요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전에도 그렇고 좀 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는 했으나 빠르게 뭔가를 배우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으나 좀 칼질이나 아니면 다듬는 거 아니면 플레이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했고요. 또 성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와 촬영을 하면서 사실 계속 붙어있는 신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기시간이거나 아니면 선배님 촬영할 때 제가 모니터에서 보면서 어떤 감정 아니면 어떤 느낌을 느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대기시간에 좀 제가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아니면 선배님께서도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때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고도 제안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면 좀 선배님 덕분에 오히려 깨우치게 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드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즐거웠던 점은 김유랑 계암이 요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사나 씨랑 강민 씨도 연기를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같이 작품하는 데는 그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매신의 컷, 한 컷, 한 대사 라인마다 어떻게든 그 김유와 계암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아직 제가 작품을 못 봤지만 그래도 좋은 작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독님께 로케이션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화 속 절이나 산이 굉장히 리얼하고 실제로 경상북도 안동을 배경으로 한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 로케이션은 어디였는지 감독님께서 원픽으로 꼽으시는 촬영지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동만 배경으로 찍지는 않았고요. 그 저희의 장소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트를 거의 짓지 않았어요. 세트는 이제 아빠 집으로 나오는 그 김윤의 집 방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정말 장소를 여러 군데에서 찾아서 했는데
좋게 봐주셨더니 너무 뿌듯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섭외 부장님들과 미술 소품팀 감독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베스트로 꼽는 곳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산정이라고 두 사람이 이제 육국수 먹으면서 대화하는 신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화면에 얼마만큼 잘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윤상아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돌 활동부터 드라마와 뮤지컬, 그리고 이제 영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다양한 활동의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스크린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랑은 좀 다른 모습이 있구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잘한다, 뭐 응원의 말을 들으면 저도 그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김강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장인 웹드라마 나의 별에게에서도 요리사 역할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의 요리사와 조선시대의 요리사 연기를 하실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거기서는 좀 이렇게 양식을 좀 위주로 했다면 여기서는 정말 좀 조선시대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었고, 또 그와 별개로 좀 같은 이런 뭐 야채나 채소를 쓰더라도 써는 방식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디테일도 좀 다르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이제 백성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선 꼰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대부 선비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김현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김현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너무 진지하게. 김현은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이래야 해, 사대부는 이래야 해,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관과 편견이 이제 김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 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유나, 그리고 계암이라는 캐릭터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이라든지 고난과 역경을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김현을 표현할 때 조금 중점을 둔 거는 그래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너의 마음은 알겠으나 사랑하니까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넌 왜 이렇게 사냐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과 자괴감과 이런 어떻게 보면 꼬여있던 내면이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그래도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의 캐릭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게 좀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실존 인물과 실제 존재하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 고증과 창작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균형점을 맞추고자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도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이고 존재하는 조리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왕가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양반가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증을 실제로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동에 직접 내려가서 중부님께도 여쭤보고 또 자문 교수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좀 각각의 인물들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전을 읽는 것도 그렇고 역사서를 보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보편적인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 각자의 감정을 가장 신경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윤사나 배우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아까 계약역의 김강민 배우님께서는 요리를 실제로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윤사나 배우님께서도 요리를 즐기시는 편일까요? 잘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요리가 있다면요? 사실 음식을 가장 잘하는 거는, 이거 음식을 잘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고기를 잘 굽는데 고기를 굉장히 누구보다 잘 구울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원짬빵 촬영을 하면서도 좀 음식에 대한 그런 흥미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점차 좀 기회가 된다면 좀, 네, 멋있는 그런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작방이 관객분들께 어떤 작품으로 남길 바라시는지요? 저희 백설윤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두 잘생긴 배우의 외모를 많이 만끽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이 수은잡방이라는 역사적 보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렇게 음식에 진심이셨던 조상께서 계셨구나. 한번 알아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강민 배우님. 네, 저도 이 수은잡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선시대 초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남자가 요리를 하는 이런 요리사들이 존재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정보 사실도 있고 또한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또 즐겁고 편안하게, 이랬던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보시면서 좀 재미와 감동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중분들께 핫초코 같은, 그렇게 약간 좀 핫초코 같은 음료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요. 추운 겨울날 또 춥잖아요. 그래서 핫초코를 마셨을 때 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바쁘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학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잠시나마 좀 휴식을 취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본이 굉장히 좋았던 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저는 저희 작품이 좀 힐링푸드 같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좀 힘들 때도 있고, 저는 그런 때 뭐 떡볶이나 닭발 이런 걸 먹는데, 저희 작품이 그렇게 좀 쉽고 재밌게 언제든 내가 힘들 때 찾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토닥여줄 수 있는,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김유가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고 계암한테 신분적 한계가 있었는데도 자기의 삶을 찾아갔듯이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힐링푸드 같은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께 정말 힐링이 되고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입장하신 위치에서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촬영을 진행한 후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들이 뭐래든 가면 됩니다. 나으리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증명해 보이지 않겠나?